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도준모입니다. 짜잔. 자, 이 기타는 데임 SC5 다크나이트 모델이고요. 자, 이 기타는 또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보시게 될 싱싱엄 구조의 범용 기타고요. 이 색깔이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저도 이제 팬더 모델에서 이 색깔 본 것 같은데 나름 되게 매력적인 색깔인 것 같아요. 가운데는 검정색인데 이제 살짝 메탈릭 블루로 이렇게 썬버스처럼 되어 있는데 앞뒤도 똑같네요. 그리고 요거는 그리고 메이플 4개, 메이플 지판이고요. 사틴 피니쉬라 가지고 끈적끈적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요새 또 이제 대세가 뭐예요, 여러분? 스테인리스 프레시잖아요. 이게 스테인리스 프레시로 좀 달려 있는데 이게 그냥 스테인리스도 아니고 스테인리스 전보라 가지고 굉장히 연주감도 좋고요. 이게 데임 기타 보면 생산할 때 굉장히 QC라든지 그런 이제 마감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 프렛도 롤오프 엣지로 해가지고 예쁘게 엣지리스라고 되어 있군요. 저는 이걸 롤오프라고 저는 이걸 표현하는데 여기 프렛 보면 끝에 뾰족하게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잘 깎여 있어서 되게 연주감이 좋고요. 지판 부분도 여기다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분들 제임스 타일러 같은 기타 보면 여기 지판 끝에 연주하기 이게 감촉 좋으라고 이렇게 다 부드럽게 이렇게 롤오프 가공 해놨어요. 그것도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그리고 또 이게 본넛이 달려 있군요. 이 가격대 보면 본넛으로 이제 요새 많이 또 쓰는데 사실 본넛이 가공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대량 생산 기타 치고 이게 본넛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보면 참 데임 기타가 생산할 때 그 체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색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다크나이 색상이고 여기는 이제 화이트네요. 연주는 이걸로 제가 많이 들려 드릴 거예요. 바로 밴드 앰프에다 넥 픽업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굉장히 팬더스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보면 픽업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솔로톤을 칠 때 보면 이런 팬더 스트레스 스타일이 보면 그러니까 이 6번 줄 딱 때렸을 때 이 스프링이한 소리 있잖아요. 쩍쩍 달라붙는 소리 이 맛이거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블루스도 좋아하고 좀 이제 하드락도 해야 돼 그럼 딱 이런 싱싱엄 구조가 참 이제 좋긴 할 거예요. 자, 오버드랩 살짝 걸었어요. 핸드릭스라든지 뭐 존 메이어, 스티비 레이본 딱 그 사람들 있잖아요. 핸드릭스 같은 스타일이 보면 이렇게 밴더 원래는 앰프 자체 드라이브인데 이렇게 진공한 앰프에서 살짝 찌그러질락 말락한 상태에서 오버드랩 걸면 사실 비슷한 소리가 나요. 그렇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소리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2단 소리 들어볼게요. 이 상태에서 오버드라이브 걸면 어떤 소리 날까? 오예. 자, 미들 픽업 사운드 가볼게요. 미들 픽업은 좀 살짝 아르페지오 해볼까? 자, 이런 거는 보면
되게 펀치가 있고 좋은 소리예요. 자, 자 이번엔 오버드랍 살짝 걸어볼까요? 자 그리고 4단으로 가봅시다. 4단 이거 완전 스티비 레이보니. 자, 11번 같은 사람이 보면 다 생소리, 원음을 되게 잘 내려고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스트레뉴가 내굴림이 되게 중요한데 얘는 내굴림이 좋은 편이에요, 되게. 브릿지 픽업 한번 봅시다. 아까 마크 제임스 기타랑 비교해보니까 이게 좀 더 약간 살짝 더 트래디셔널한 험버커 소리예요. 아까 거는 좀 스테로이드 맞은 좀 약간 강력한 험버커라면 얘는 조금 더 PAF에 가까운 느낌?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마샬 앰프로 넘어갑시다. 마샬 앰프 넘어가서 이제 또 브릿지 픽업에다가 오버드랍 한 번 쳐볼까? 픽업이 확실히 PAF 느낌, 좀 약간 트래디셔널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자, 이제 디스토션 걸고 한번 팜뮤트. 시원시원해요. 딱 되게 스트레스에 확실히 험버커를 달아놓으면 레스포라고 또 다르게 좀 약간 이렇게 되게 단단한 소리가 있어. 베네일런이라든지 그런 사람 보면 이제 스트레스에다가 험버커를 달잖아요. 보면 레스폴 같은 기타는 되게 두텁고 무게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넥 쉐입도 다르니까 이게 테크니컬한 거 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달아놓으면 좀 더 편하다 이거지. 그래서
아까는 제가 싱글코일 특유의 소리를 많이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이 싱글코일로도 하이게인이나 이런 거 걸었을 때 톤 컨트롤 해가 좀 약간 다양한 소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톤을 좀 줄이고 이런 게 범용 기타인 거지. 여러 가지 소리가 나잖아요. 자, 이제 브릿지 픽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스트랫 브릿지 험버커로 스윗 차일드 마이 톤 절대 못 낸다는 댓글 본 것 같아. 도전. 싸지 않나? 톤 노브라는 게 보면 여러분 되게 단순히 그냥 먹먹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소리의 뉘앙스 다르게 해줘요. 좋은데 보면 난 이 기타리스트 꼭 톤 노브를 가지고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 톤을 이렇게 빵으로 넣으면 그냥 생각보다 낼 수 있는 소리가 많아. 그래갖고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네. 나 이제 다시 이번에는 그냥 톤 노브 다 올리고 한번 쳐볼게요. 딜레이도 빼고. 그렇지,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타들이 보면 범용성이 있다는 게 싱글 소리도 나고 험버커 소리도 나고 톤 노브까지 만지면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는 거. 저는 이 기타 보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곡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뭐 데모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좀 다양한 소리가 필요해, 험버커도 써야 되고 싱글도 써야 돼, 꼭 쓰면 돼요. 자, 데임 SC5 모델 꼭 경험해 보시고요. 저도 애청자로서 제가 한 리뷰를 보고 제 음악 활동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돼요. 저도 기타를 치면서 여기서 즉흥적으로 사실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악기에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소리가 적합한지 중간중간 제가 즉흥적으로 치는 것도 나중에 곡 쓰면서라든지 그거에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기타 치는 도중모였고요.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